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나훈아님의 대한민국 어게인 예, 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훈아 쇼 이번에 대박이었다고 꼭 봐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KBS에서 했고 뭐 2시간 동안 했는데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에이 뭐 그렇게 정말 대단해 하면서 사실 딱 봤다가 완전 나훈아님 제가 완전 왕팬 됐습니다. 오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왕. 와 부모님들의 뭐 효도 선물 1위가 나훈아 디너쇼를 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사랑이라든지 무시로 잡초 뭐 이런 노래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콘서트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뭐 73인가? 예, 5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목 관리며 뭐 체력 관리 그리고 뭐 배도 없으시더라고요. 와, 아직까지도 정말 그렇게 목소리도 예,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너무 일단 노래를 잘해서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관리의 끝판왕. 예. 와. 정말 존경합니다. 대부분님 작사 작곡이 나훈아 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예. 진짜 대단한 가수고 역사적인 그런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진짜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모습 보이는 거 진짜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 나훈아님이 물론 가수시지만 어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막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제 뭐 부채춤도 나오고 사물놀이도 나오고 너무 멋있는 우리 전통 문화와 또 나훈아님의 그 노래가 합쳐지니까 저는 그 잡초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잡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북춤 추면서 막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막 대한민국 하는데 오 쓰러졌어요 완전히. 또 출연료도 안 받으시면서 그 2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국민들 위로하려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최고라고 1등 국민이라고 하시면서 예, 얘기하시는데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나훈아님이 작사 작곡을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테스형이라는 신곡을 발표하셨잖아요. 테스형,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인생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하시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러시면서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세월에 이끌려 가지 않고 세월의 모가지를 탁 잡고 착 이끌고 가려면 우리가 앞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정말 언변도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안이 궁금하다면 커피캔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와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새롭게 도전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촥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하루하루 좀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가왕이 그냥 가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나훈아님, 팬 됐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님, 화이팅!